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1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 지난주 동향과 이번주 전망을 정리하고요. 섹터별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 주 전망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양책 지연과 백신 효과 우려,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변동성 확대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코스 등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 매매 공방으로 쇼커버링과 쇼스퀴즈가 발생했는데요. 다음은 주간 기준으로 3.27% 하락했고, S&P 500은 3.3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3.49% 하락했고, 러셀 2000은 4.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1월 전체 기준으로 보면 다우존스가 1.16% 하락했고요. S&P 500이 0.34%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1.72% 상승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5.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에 대한 매매 공방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 논란과 공급 문제 이슈도 있고요. 또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회 논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지선 이탈 여부에 따라서 추세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PMI와 고용지표 등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대형 기술주와 제약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1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1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의 경우는 NXP 반도체, 알리바바 그룹 홀딩, 아마존닷컴, 알파벳, 화이자, 퀄컴, 페이팔, 머크, 포드모터, 리제네런 파마슈티컬즈 등 60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 주간 등락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이번 주는 그러고 보니까 11개 섹터 중에 11개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동산이 0.15%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에너지는 6.6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 섹터는 3.63% 상승했고, 부동산은 0.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 주요 ETF의 주간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소매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RT가 17.5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에 투자하는 SMH는 5.9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XRT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XRT는 스파이더 S&P 리테일 ETF입니다. 84개의 미국 소매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3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의류 및 액세서리 부문의 약 19.14%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전체 32%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5개 기업을 살펴보면 요즘 가장 이슈죠. 게임스탑이 19.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플랫폼 업체인 블링크 차징이 1.5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 플랫폼 업체인 매그나이트가 1.45%, 온라인 패션 스타일링 업체인 스티치픽스가 1.36%, 그리고 온라인 반려동물 약국 체인 업체인 펫매드 익스프레스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S&P 500 기준으로 주간 등락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가 5.11%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66%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알파벳은 3.44%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5.8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도 2.61% 하락했고요. 아, 테슬라가 6.27%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그 수익률,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들 종목의 월간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2.16%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이 3.4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48% 상승했고 알파벳이 3.96%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6.67%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월간 기준으로는 19.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중에 등락률 상위 5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중에는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전문 리츠인 아이언 마운틴이 11.68% 주간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5개 종목 살펴보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테라다인으로 17.74% 하락했습니다.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이고요. 이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그리고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의류 업체인 PVH, 그리고 물류 운송 업체인 CH 로빈슨 월드와이드가 12%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일 월요일에는 1월 제조 PMI가 발표되는데요. IHS 마켓은 9시 45분에 발표하고 ISM은 10시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12월 건설 지출이 10시에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연설 또는 발언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월요일날 연설을 하고요. 자, 2일 화요일에는 1월 ISM 뉴욕 기업 경기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3일 수요일에는 1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1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정부의 고용 보고를 사전에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와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4일 목요일에는 1월 챌린저 감원 계획과 함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4분기 생산성과 12월 공장 지수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일 금요일에는 1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발표되고요. 12월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2월 소비자 신용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약 600여 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먼저 월요일에는 5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시작 전에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오티스 월드와이드, 온 세미컨덕터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즈, NXP 반도체,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이쿼티스, 워너 뮤직 그룹, 우드워드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일 화요일에는 1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알리바바 그룹 홀딩과 화이자, 그리고 엑슨모빌과 UPS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BP와 HCA 헬스케어, 에머슨 일렉트릭, 이튼, 코노코 필립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페라리와 맥켓은 시리우스 XM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네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한 암젠과 처브, 일렉트로닉 아츠, 치폴레 멕시칸 그릴, 매치그룹, 그리고 포춘 브랜즈, 그리고 파이어아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3일 수요일에는 더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장 시작 전에 FB, 스포티파이,
보스턴 사이언티픽, 휴메나,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바이오젠, 앱티브,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페이팔, 퀄컴, KLA, 그리고 메트라이프,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얼라인 테크놀로지, 올스테이트, 선코어 에너지, 코테바, 얌차이나 홀딩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4일 목요일에는 더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 시작 전에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필립 모리스, 시그나, ABB,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즈, 커민스, 엘렉시온 파마슈티컬즈, 염 브랜즈, 허쉬, 테피스트리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T모바일, 길리어드 사이언스, 스냅, 액티비전 블리자드, 펠로톤 인터랙티브, 포드모터, 핀터레스트, 유니티, 모토로라 솔루션즈, 포티넷, 그리고 스케터스 USA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5일 장 시작 전에는 4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린드, 에스티로더, 일리노이스 툴웍스, 리제네론 파마시티컬즈, 그 다음에 에이온, 트레인 테크놀로지, 카디널 헬스, 그리고 CBOE 글로벌 마켓츠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